자, 이슈 포커스 시사 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과 함께합니다. 자, 한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국립 인천대학교가 또 박수 받을 일을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그 독립운동가를 찾아내서 정부 포상을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400여 명의 독립운동가를 찾아냈다고 하는데, 자, 이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대학교에는 인천학연구원, 독립운동사 연구소가 있는데요. 네. 이 연구소는 오늘 독립유공자 452명을 새로 찾아내 정부 포상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여섯 번째 독립유공자 발굴 및 정부 포상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인천대 이번 6차 포상 신청자 452명에는 이경선, 이금복 등 여성 독립운동가 6명이 포함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이들은 학창시절 이 독서회를 통해 반일 활동을 펼쳤다가 퇴학을 당한 뒤 옥고를 치른 것으로 이 조사됐다고 하고요. 이와 함께 1907년 이 고종황제의 특사인 이용익과 이위인, 그리고 경남 양산에서 활동한 의병장 김병희와 김교상 등 순국자 11명도 포상 신청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인천대는 그동안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발굴을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인천대 독립운동사 연구소는 지난 2019년 5월 1차로 215명의 독립운동가를 찾아내서 국가보훈처에 이 포상을 신청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서 총 2,828명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해서 국가보훈처에 포상을 신청했는데요. 예. 뭐 어마어마하죠. 뭐 어차피 이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학교, 이 대학교 연구소에서 한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요. 예. 이들 중 올해 그 3.1절에 그 63명을 비롯해서 지난 광복절에는 35명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돼 포상받는 이런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인천대는 이제 앞으로도요, 이 내년에는 일단 그 일제 강점기 시절 이 강화에서 3.1 만세 시위에 참여하고 이후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에 투신한 이 죽산 조봉암 선생에 대한 이 포상 신청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조봉암 선생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 당하셨는데요. 예. 지난 2011년 이 대법원 판결로 사면 복권됐고요. 하지만 이제 조봉암 선생의 유가족들은 소원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따라서 인천대 측은 조봉암 선생과 연관해서 이 포상을 신청할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순명에 대한 이 연구를 거쳐서 내년 이 광복절 즈음에 이 포상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구한 말 강화에서 항일 투쟁을 한 의병들을 이 대거 발굴할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강화 지역은 그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요. 당시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의병이 무려 6천 명이라 일어났다는 이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현재까지 포상자는 7명밖에 없어서 이번 기회에 이 강화에서의 의병 활동을 망라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대학교가 네. 아주 좋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좀 정부에서도 뭐 지원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을 좀 가보죠. 며칠 전에도 이제 전해드렸었는데 경기도를 둘로 나누자는 소위 경기도 분도 목소리가 정치권은 물론이고 일선 지자체에서까지 터져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도를 둘로 나누자 이 분도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잇따라 공약한 데 이어서 조강은 남양주 시장이 경기북도 설치를 요구하고 나서 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조 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그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는 효율적인 방안을 더 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제 서울과 한강을 기준으로요. 이 도민의 생활권을 비롯해서 법원과 경찰도 불된 지 오래이고요. 그래서 행정구역만 그대로인 상태. 그래서 작으면 합치고 커지면 나누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구 1,400명, 그 1,400만 명 시대를 맞는 시대 상황에서 이 공룡 경기도를 이대로 유지하는 것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는 게 그의 주장인데요. 예. 앞서 의정부에서도요, 안병용 시장이 지난해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그 경기북도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의정부 시의회도 이 안병용 시장이 힘을 싣기 위해서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서 이그 정부에 이그 건의안을 전달하고 정부가 나서달라 촉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나요? 뜨겁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그렇죠. 뭐 아시겠지만 이 선거 때는 이슈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이 딱그 시기입니다. 대선 전국에 경선 후보들은 이를 놓치지 않고 이물 만난 것처럼 이 분도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는데요. 예.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지난달 30일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을 찾아서 이 분도를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지난 16일 같은 장소에서 경기 북부 시대를 약속했는데요. 정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 분도는 경기 북부 주민의 수건이다. 그리고 남북도의 차이도 커서 조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분도를 통해서 특성에 맞는 이런 행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앞으로도 분도 문제는 대선 과정에서 여당은 물론 야당도 앞다퉈 제시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분도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뭐 관련 법안에 뭐 국회 상정과 함께 또 서명 운동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던데 아주 뭐 점점 더이 분도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이 분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우려스럽다는 이제 그 반응입니다. 일단 뭐이 재정 문제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하지만 지금 뭐 정치권이나 이 행정 그이 지자체에서 요구가 일단 이게 그냥 이 스쳐 넘겨버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대안을 내놓고 같이 해야 되는데요. 의정부를 지역구로던 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지난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아예 이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지난 13일부터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이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예. 앞으로 이제 그 코로나19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면 길거리 서명운동도 전환해서 이 대대적인 이런 분모를 조성하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특히 김 의원은 이제 지난해 이 관련 법안을 대표하기도 했는데요. 대표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법안을 낸 국민의, 그이 비슷한 법안을 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함께요. 지난달에는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 추진단도 이 출범시켰습니다. 전뭐그 경기 그 경기도 이 분도 문제 이 도민의 절반에 가까운 이 46.3%가 이 설문에도 이 분도에 찬성한다는 이런 의견도 제시했는데 예. 분도에 대한 기대감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시민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겠지만은 경기도가 은근히 이렇게 서울을 둘러싸서 네. 은근히 이게 좀 넓어 보이잖아요. 엄청 넓죠, 뭐.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분도 이야기가 뭐 끊이질 않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단계들 또 거치게 될지 또 계속 또 지켜보면서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저 한동식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기 분도?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요, 제가 보더라도 지금 1,400만 명 시대. 네. 그리고 이그이 넓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예전에도 메가시티 뭐 이런 개념도 있었긴 하지만 예. 일단 효율적인 행정 그리고 주민들 우리 도민들이 어떤 그 행정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일단 분도 부분은 좀그 고려를 해야 될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네. 출경대에서도 이제 경기도 북부 쪽에 뭐 도의원 아니면 뭐 시의원 분들하고도 인터뷰를 하는데 수원 쪽에 뭐 이렇게 출장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일단 한번 가게 되면은 1박 2일 동안 여관이 있어야 된대요. 호텔이나 그렇죠. 여관이나 숙박업소에서 그렇게 하면서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예, 좀 불편한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지켜보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슈 포커스 기호 1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